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사랑한 여인 의빈성 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요청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정조의 정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런 개인사를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요청해주신 구독자님도 계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너무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정조에게는 정빈 효의 왕후 외 4명의 후궁이 있습니다. 홍구경의 동생 원빈 홍씨, 그리고 윤창윤의 딸 화빈 윤씨, 그리고 훗날 순조를 낳은 수빈 박씨, 그리고 의빈성씨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여인이 이 의빈성씨인데요. 다른 후궁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후궁들은 명문가 출신의 여식들로 정치적인 이유로 간택된 것이지만 의빈성씨만은 정조가 마음을 줘서 선택을 했고 또 승은을 입은 그런 궁녀 출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정조가 유일하게 정치적 이유 없이 마음으로 원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문집에 자신은 여색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 후궁의 수도 적고 또 큰 스캔들도 없는 것으로 봐서 절제를 많이 한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조의 좀 아픈 개인사를 살펴보면 자신을 향한 온갖 모략과 음모 그리고 살해 위협에까지 시달렸으니 얼마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싶은데요.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의 안식처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정조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여인이 바로 의빈성 씨인데요.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의빈성 씨는 평민 출신으로 성윤후 어머니 임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성덕임입니다. 일단은 덕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덕임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 처소 궁녀가 됩니다. 사실 덕임의 아버지 성윤후가 혜경궁 홍씨의 친정집 청직이었기 때문에 혜경궁 홍씨는 친정집에서 데려온 덕임을 살뜰히 챙기고 아꼈다고 합니다. 덕임은 꽤 똑똑한 소녀였고 혜경궁 홍씨가 애정을 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서 글도 깨우칩니다. 혜경궁 홍씨의 딸들인 청현공주, 청선공주와도 친하게 지낼 정도였고 또 이 셋은 이후에 이 곽장양문록이라는 소설도 함께 필사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덕임이 궁에 들어왔을 즈음인 1762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맞은 이 이모화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과 슬픔을 느꼈던 사도세자의 어린 아들 이산.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의 이름 이산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산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리 했을까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산은 어머니 처소에서 아름다운 소녀 덕임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고 정치적 암투를 견뎌야 하는 어린 세손 이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떨어져 궁으로 들어온 어린 궁녀 덕임. 이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며 첫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덕임은 같은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산이 덕임을 연모했음은 여러 기록에서 알 수 있죠. 덕임에게 연모의 마음을 품고 있던 이산 15살이 되자 덕임을 곁에 두고 싶었던지 그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내 후궁이 되어줘 라고 청한 것인데 덕임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산, 정조가 훗날 지은 이 의빈성씨의 묘비에 생긴 어제 비문에 따르면 처음 승은을 내렸을 때 의빈은 울면서 효의 왕후가 아직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 감히 받들 수 없다며 사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녀가 곧 왕이 될 세손의 승은을 거절하다니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절인 것인데요. 그러고 보면 덕임은 야망이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혜경궁 홍씨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고
이선과 혼인을 해 세자빈이 되었지만 궁에 들어와 병을 앓고 또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효희왕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왕실 여인의 삶은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산의 승은을 거절한 것이겠죠. 이산은 사랑하는 덕임의 뜻을 받아들여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이산이 조선의 임금 정조가 된 지 언 3년이 됩니다. 자, 이제 정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조의 정비 효희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고 홍구경의 동생 원빈 홍씨도 후궁으로 간택되었지만 다음에 아이 없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 윤창윤의 딸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에 의해서 간택된 화빈 윤씨도 아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왕의 후사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보니 왕실과 조정에서는 또 다른 후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정조는 이제 후궁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다시 덕임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그런데 덕임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또 거절을 하죠. 정조의 정실 부인인 중전 효희왕후는 천성이 착하고 온순한 성격인데다가 욕심이 없는 검소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덕임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덕임이 후궁이 된 후에도 두 사람은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효희왕후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상상 임시까지 했다고 하니 엄청난 부담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덕임은 이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고통에 공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후궁이 되면 같은 부담감으로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포기를 하면 사랑하는 여인을 영영 곁에 둘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정조는 덕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기보다는 어명을 거절한 주인을 잘못 모셨다며 덕임의 하인을 벌하면서 덕임을 압박하죠. 덕임은 더 이상의 거절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조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덕임은 정조의 승은을 입은 후 바로 내명부 정오품 상의를 얻게 되죠. 또 이후 덕임은 두 번 정도 유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782년 정조 6년 궁인의 신분으로 아들을 낳아 내명부 정삼품 소용에 봉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 왕실에 첫 왕자까지 낳아주었으니 정조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31살의 아들을 얻은 정조가 이렇게 기뻐하며 그해 11월 덕임이 낳은 아들에게 원자 정호를 내렸고 덕임 역시 정일품 의빈으로 승격됩니다. 이제 의빈 성씨가 된 것이네요. 정조가 의빈을 기억하며 쓴 글을 살펴보면 그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빈은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하고 길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붓글씨도 잘 쓰고 학문을 익히면 다 이해하고 밝은 지혜를 가진 여인이다 라는 것이죠. 정조에게 의빈은 거의 뭐 완전 무결에 가까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정조는 세상에 어찌 빈과 같은 사람이 많겠는가 하며 감탄을 했다고 하니 아 정말 사랑꾼, 로맨티스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의빈 성씨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첫돌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면서 큰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정조는 의빈의 아픔을 덜어주려 했던지 1784년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을 해서 이 왕세자는 문효세자가 됩니다. 당시 후궁이 낳은 아들을 그것도 22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정조는 세자를 위해 새로 세자궁을 지어주고 항상 의빈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빈이 효희왕후를 좀 더 가까이 하시다 하며 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 말을 듣지 않았죠.
자, 그런데 정조 10년 5월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하늘이 질투한 것인지 정조와 의빈 모두에게 엄청난 슬픔이 다가옵니다. 이 무뇨세자가 홍역에 걸린 것인데요. 홍역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되자 의관들이 달려왔고 3일 만에 열이 내려서 아 병이 낫는 듯 해서 정조를 비롯한 신하들이 안심을 하고 모두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열이 다시 오르더니 무뇨세자는 병을 앓은 지 5일 만에 5살 어린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어린 아들의 죽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정조는 세자묘의 신도비에 이것이 꿈인가 참인가, 참이라 하여 반드시 참도 아닐 것이고 꿈이라 하여 반드시 꿈도 아닐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의빈성 씨 역시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너무나 슬퍼 아들의 무덤가에서 서럽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의빈은 또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정조와 의빈은 서로를 위로하며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슬픔을 이겨내보자 라고 서로를 다독였는데 의빈의 산딸이 다가오자 의빈은 급격히 쇠약해져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의빈은 그 와중에도 정조가 찾아오면 자리에 일어나 앉아서 전하 심려치 마소서, 꼭 전하를 위해서 건강해질게요 하며 정조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이틀 후 의빈은 결국 아들의 곁으로 가고 맙니다. 의빈은 마지막 떠나는 길에 자신에게 가지 마라 의빈, 가지 마라 이리 가면 안 된다 라고 애원하다시피 말하는 정조에게 앞으로 자주 효의왕후와 함께 하시어 꼭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십시오 하며 울면서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빈은 이렇게 34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네요. 정조는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에 또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20여일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혼란이 빚어지자 많은 대신들이 정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며 정조에게 간청을 했다고 하네요. 정조는 의빈의 무덤을 아들 무뇨세자의 묘 옆에 정해 주는데요. 사실 후궁은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신분이 낮아서 자식과 무덤을 나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례를 깨고 의빈이 아들 무뇨세자와 나란히 묻히게 해준 것이죠. 의빈과 무뇨세자가 죽어서나마 못다한 모자의 정을 나누라는 정조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빈을 위해 손수 어즈비문을 썼고 그 글이 묘비에 새겨졌는데요. 후궁의 비문을 직접 쓴 왕도 정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비문에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녀를 잃고 자신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문의 시작을 좀 읽어보면 아, 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냈건만 네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네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 한 가지 그리움이 닿아서 네가 굳세게 이룬다면 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서 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아가 느끼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아,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또 중간 부분에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 같으며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지극한 슬픔이 이 온 마음으로 느껴져서 사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의빈이긴 하지만 그녀가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여인임에 조금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 부는 소리에 슬퍼하여 밤에 술잔을 올렸다. 네가 홀연히 죽어서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 없구나. 나는 글로써 너를 보낸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걱정과 근심이 많다. 정조가 의빈을 보낸 후에도 이렇게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글을 쓰며 그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정조실록에는 이런 의빈성씨의 죽음이 독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사관은 대체로 의빈의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었는지 의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빈성씨의 죽음에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죠. 실제 정조실록을 살펴보면 대제학 김종수에게 어떤 인사가 찾아와서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동네에 있는 손가라는 놈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9월에 병환을 앓을 때에 내관 이지사가 약물을 살펴봤는데 약국의 약을 쓰지 않고 그의 약을 다려서 올렸으므로 그것을 먹고 의빈이 즉시 죽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쪽지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의빈의 장례식장에서 이 말을 들은 정조가 이지사를 붙잡아다가 그 즉시 목을 베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극구 말려서 결국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약에 정통한 정조 역시 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의빈에게 먹일 약을 제조하고 다릴 때는 정조가 직접 검열을 다 했기 때문에 독살일 리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지사를 귀양해서 풀어주죠. 그리고 조사를 다 해본 결과 동료를 시기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한 이 손용득과 그의 여종 악연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이성을 잃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잘 정돈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절절한 러브스토리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의빈성 씨가 사망을 하고 약 4개월 후에 상계군이 독약을 먹고 자결을 합니다. 정조의 이복 조카 상계군은 홍구경이 자신의 여동생 원빈홍 씨가 사망을 하자 이 원빈홍 씨의 양자로 상계군을 입적시켜서 정조의 대를 잇는 국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인데요. 이것이 결국 화근이 돼서 상계군은 또 역모로 몰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계군이 자결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결이 아닌 독살을 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 무효세자가 죽고 4개월 만에 의빈성 씨가 죽고 또 의빈성 씨가 죽고 4개월 만에 상계군이 사망을 한 겁니다. 대를 이을 세자가 죽고 임신 중이었던 후궁이 죽고 왕의 후계자로 추대될 뻔했던 이가 자결을 하고 이 모든 것이 1년 안에 일어난 일인데요. 정조의 반대파가 정조의 후계구도를 막기 위해 이 상계군을 독약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짐작되는 것인데요. 이 음모를 꾸민 이가 정순대비일 수 있다는 거죠. 상계군이 죽고 난 후 열흘이 지나서 정순대비가 갑자기 의빈성 씨가 독살되었다고 단정을 지으면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언문 전교를 내립니다. 언문 전교의 일부를 읽어보면 천만 뜻밖의 5월에 원자가 죽는 병고를 만나 성상이 다시 위태로워졌으나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또 9월에 상해 변고를 당하였다. 군빈 하나가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뭐 놀라고 마음 아파할 것은 없지만 나라에 관련됨이 매우 중하기 때문이다. 이 두 번의 상해 변고에 온갖 병증세가 나타나므로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기었는데 필경에 이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순대비는 궁비나라가 죽었다고 해서 반드시 놀라고 마음 아파할 것은 없지만 이라는 문장을 넣어서 굳이 자신이 이 의빈성씨를 아끼지 않았음을 나타내면서도 그녀가 독살을 당했고 그 독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상계군이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를 죽이고 후계자가 되려고 하다가 의심을 사게 될까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이니 이를 꼭 밝혀야 한다면서 단식 투쟁까지 하고 나섭니다. 상계군을 추대하려고 했던 홍구경은 이미 5년 전에 사망을 했고 상계군조차 자결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저격해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일까요? 자, 정순대비와 짝짝꿍인 노론이 상계군의 아버지인 은원군 이인의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나섬으로써 이 언문정교의 관역이 정조의 하나 남은 이복동생임이 드러납니다. 정순대비의 오빠 김기준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또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던 인물로 정조가 즉위를 하자마자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나주로 입에 되었다가 정조 9년에 사망을 합니다. 정순대비는 이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있었고 정조의 동생을 죽여서 그 복수를 완성하려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2월 5일 상계군의 외할아버지인 송낙휴가 상복을 입고 대궐로 들어와 고변을 합니다. 상계군이 살아있을 때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 것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의겸이 황해 병사로 있을 때 후한 선물을 바치고 편지에 자신을 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일찍이 목격했습니다. 상계군은 평소에 병이 없었는데 김정승에 대해 말을 하고 며칠 후 갑자기 죽었으니 의심스럽습니다. 노론은 이 고변에 경악하고 맙니다. 이 고변에서 말하는 김정승은 영의정까지 지낸 영주추부사 김상철로 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의겸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구선복의 아들이었는데 구선복은 노론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군의 최고 원로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을 때 그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를 감시한 인물이기도 했죠. 이런 인물이니 정조의 마음속에는 좀 두고두고 원수로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당시 노론의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 구선복이 군권을 쥐고 있어서 더더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구선복을 필두로 구선복의 아들 구의겸 또 구선복의 육천 구명겸 등이 병조판서 포도대장 등을 지내고 있었고 또 구선복은 많은 돈을 뿌려서 가까이 신복을 거닐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노론을 대표하는 구선복이 이렇게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순대비와 노론이 정조를 거칠게 압박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송낙휴의 고변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 구실가들은 다 잡혀와서 국문을 당하게 되는데 국문을 당한 결과 구선복이 역모를 자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선복과 구선복의 아들 구의겸 또 구선복의 육천 구명겸까지 모두 능지처참 당하게 됩니다. 정순대비가 정조의 동생 은원군을 죽이기 위해 시작한 이 언문전교 사건은 군권을 쥐고 있어서 정조를 위협하고 또 노론에 힘을 실어주었던 구선복 일가의 몰락으로 끝이 났으니 아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비정한 정치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또 참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자, 오늘은 정조의 사랑을 받은 여인 의빈성 씨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수다몽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